그때 대중 가운데 다치 보살 마살이 있으니 이름은 화렴계 보명지라. 부처님은 유실력을 받들어서 시방을 관찰하고 개송을 연설해 가라사대. 일체 국토 가운데 미묘한 음성을 널리 연설하사 부처님의 공덕을 측량하여 법계에 모두 충만하시며 하십니다. 부처님은 법으로서 몸을 삼으사, 그러니까 법진이죠. 청경하여 허공과 같으사. 법진을 비유할 때는 꼭 허공말이 여러 번 나오죠. 나타난 바 온갖 중색형으로 허공 속에도 달나라, 별나라, 지구, 태양계 모두 다 보이듯이 그렇게 이제 부처님의 법신에서 허공 같은 법신에서 여러 가지 화신을 나타낸 겁니다. 변화 몸, 그것이 중색형이죠. 중색형으로서 하여금 이 법 가운데, 열의 법 가운데 들어가게 하십니다. 만약에 부처님의 법을 깊이 믿거나 좋아함이 있으며 및 부처님께 섭수가 되는 자가 있으면 부처님에게 그 받아주는 것이 섭수죠. 부처님이 받아주는 것. 마땅히 알라, 그와 같은 사람은 부처님을 잘 아는 지혜가 능히 날 거라 말이야. 알려자죠. 부처님을 제대로 아는 지혜는 보살, 그야말로 가장 그 부처님 법을 잘 믿고 좋아하는 그런 사람만이 부처님을 잘 알죠. 성인이라야 성인을 안단 말이 있죠. 속가에 유성인이라야 능지성인이라. 부처가 다 되어야 부처를 알지 뭐. 부처가 어떤 건지 알기가 참 어렵잖아요. 유성인이라야 능지성인이라. 성인이 되어야 능히 성인을 안다. 그래서 아들을 잘 아는 사람은 아버지 같은 게 없고 아버지를 잘 아는 사람은 아들 같은 게 없다. 그야 그럴 때기 부자간이 더 잘 알겠죠. 지자는 마약 부호고 또 지부는 마약자라. 아버지를 아는 것은 아들 같은 게 뭐야 없다. 아니 빨리 살려면 또 더 지내. 천천히 더 써야 되는데. 아들을 잘 알려면 아버지가 잘 알지요. 부자가이니까. 또 아버지를 잘 아는 것도 아들 같은 이가 없어. 아버지를 제대로 알려면 아들. 보좌관도 마찬가지고 원효관도 마찬가지죠. 모든 지혜가 적은 사람들은 이 법을 능히 알지 못하고 지혜가 적은 사람은 이 부처님 법을 잘 모른단 말이죠. 지혜의 눈이 청정한 사람이라야 여기에 대해서 이해능이 부처님을 볼 수가 있으며 부처님의 유실력으로서 일체법을 관찰하여 입주 출시에 출시를 애가 아니라 출시를 해야 되겠네요. 입주와 들어갈 때와 머무를 때와 어머니 태중에 들어갈 때 입퇴와 주퇴와 및 출퇴할 때를 보는 바를 다 명료해요. 부처님이 어디에 들어가든지 계시든지 나가든지 그걸 잘한단 말이에요. 정보원이구만요. 경호실장쯤 되어야 대통령 어디로 나가는지 잘 알죠. 경호실장이 모르면 대통령 보좌관이 알기가 어렵잖아요. 일체 모든 법 가운데 법문은 다함이 끝이 없으사 일체지를 성취하여 깊은 법우바다에 들어가며 불국토에 편히 머물러서 일체 곳에 출웅하시니 나타난다 말은 나온다는 뜻입니다. 일체처에 나온다.
머리를 들고 세상에 두각을 나타내고 나오는 겁니다. 출흥, 일어날 흥자요. 가는 것도 없고 또한 오는 것도 없습니다. 모든 부처님 법이다. 그와 같다.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죠.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으니까. 세상에는 가고 오는 게 있어야 좋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부처님 법은 재미가 없는 거요. 재미없는 법이요. 없다는 생각까지도 없어져야 돼요. 일체 중생의 바다에 부처님 몸은 그림자와 같이 나타나시니 그 견해의 차별에 따라서 이와 같이 도사를 봅니다. 일체 털구멍 가운데 각각 신통을 나타내사 보현의 원을 수행하시니 그 청정한 자, 마음이 청정한 자라야 그 털구멍에서 신통을 나타내고 보현의 원을 수행하는 그것을 능히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낱낱 몸으로서 처처에서 법륜을 굴리사 법계에 모두 투루하시니 생각과 말로는 등이 미칠 수 없도다. 다 비슷한 겁니다. 이 보살들이 다 끝나야 돼요. 보살들 10분이 다 하면은 끝나는데 7번부터는 달리지언자 6번 마지막까지가 열의 현상품이 이렇게 개성으로 그냥 찬양이 주로 이제 일색을 이루는 거예요. 그때 대중 가운데 다시 보살 마살이 있으니 이름은 위덕해 무진광이라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서 시방을 관찰하고 개송을 연설해 말씀하사되 낱낱 부처님 세계 가운데 처처에서 도량에 앉으사 중회가 다 함께 둘러싸이고 마군을 다 최복했으며 항복을 했단 말이야. 마귀들을 부처님 몸에서 광명을 놓아서 지방에 들어와서 알맞게 응함을 따라서 불신을 광명을 시현하시니 색상은 하나의 종류가 아니로다. 낱낱 이진 안에 광명이 모두 충만하사 모두 지방 국토에 각각 차별함을 보며 지방의 모든 차례와 가지가지 한량없는 세계가 모두 평탄하고 청정하여 재청보로 이루는 바라. 재청보는 제석궁의 그 보석이라요. 제석천왕 궁전에 있는 푸르숨한 칠보반지가 생긴 보석은 나는 칠보반지가 어떤 건가 하고 일부러 금문방에 가서 칠보반지 한번 보자고 했죠. 칠보니까 불경 가운데 칠보가 그러고 다 있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대요. 칠보반지라고 해서 칠보가 다 있는가 한번 보고자 해서 견문을 넓히려고 지식 넓히려고 칠보반지 한번 보다 가니까 보이는데 푸르스름하니 뭐 비추 같은 거 그런 거더만 재청법 비슷한 거요. 칠보반지가 혹은 세계가 이렇게 덮어 있기도 하고 혹은 옆으로 머물러 있기도 하고 세계의 모양입니다. 지방 차례, 무량차를 설명합니다. 혹은 연꽃이 오므라져 있는 것 같으며 혹은 둥글기도 하고 혹은 사방으로 사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둥근 것은 우리 지구 같은 것이 둥근 거죠. 세계의 모습이 여러 가지란 말이죠. 가지가지 온갖 형상이거든. 이렇게 덮어 있는 세계도 있고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세계도 있고 옆으로 이렇게 반칙으로 된 세계도 있고 연꽃이 이렇게 오므라진 것 같이 핀것 같은 것도 있고 둥근 세계도 있고 사각형이나 육각형이나 팔각형도 있고 가지가지 형상이 있거든 법계의 모든 찰토에 두루 행하여 걸리는 바 없어서 온갖 중의 가운데 항상 묘한 법률을 굴리시며 부처님 몸은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으며 국토가 모든 세계가 다 부처님 몸속에 있단 말이에요. 부처님 몸속에 세계가 있어요. 허공 속에 여러 세계가 있는 것처럼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게 이제 열의 대원각이죠. 열의 대원각이 내나
법신이죠. 열애 법신. 그 다음에 이제 이 속이가 이제 허공이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세계들이 허공 안에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허공이 두 번째 거요. 밖에 유각은 열애의 대원각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허공이고, 이것은 열애의 대원각이고, 이게 다 싸고 있다는 거요. 엄청나죠? 무변 허공이 각소 현발이라. 공각경에는 끝없는 허공이 열의 원각에서 나타난 바라. 이 각이란 말은 원각이죠. 열의 대원각에서 끝없는 허공이 나타났어요. 세계는 허공 속에 있고, 시방 허공이 등엄경에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시방 허공이 생여 침내라. 너 마음 안에 나왔다. 이건 등엄경이고 이건 원각경이요. 간단히 내가 적은 거예요. 많이 적으려면 지금 많은데 시간 없고 지금 빨리빨리 해서 넘어가야 하는데, 시방 허공이 다 너 마음 안에서 나왔다는 것은 등엄경 말이요. 끝없는 허공이 이 열애의 대원각에서 나타난 바라. 필발자 발동이라는 발생한 바라. 모든 법계의 찰토에 두루 행하여 걸리는 바가 없어서 일체 중의 가운데서 항상, 아니 그건 다 했구만. 불신은 부사의 암이여 국토가 다 그 가운데 있습니다. 불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일체처에서 세상을 지도하시는 부처님, 세상을 지도하기 위해서 신실한 법을 연설하신다. 굴린 바 묘한 법륜이여 법성은 차별이 없어서 하나의 진실한 도리에 진리에 의하여 모든 법상을 연설하신다. 부처님이 원만한 소리로서 진실의 도리를 천명하여 그 견해의 차별을 따라서 무진 법문을 나타내시며 일체 찰토 가운데 세계 가운데 부처님이 도량에 앉아 계심을 보니 부처님 몸은 그림자와 같이 나타나사 생멸을 가히 얻을 수가 없도다. 그림자 자체는 허망하니까 뭐 생멸이 있다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죠. 있다 없다 다 떠난 거죠. 그림자 자체는 허망하지 않아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는 것도 그림자와 같이 나타나서 생멸이 본래 없는 거다 말이에요. 불생불멸이요. 달의 그림자가 물 밑에 비쳐 있죠. 그래서 물 속에 비친 달은 생긴 것도 아니고 또 없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물 속에 비쳐 있는 달은 허망하기가 말할 수가 없죠. 그러나 달과 똑같이 보이기는 하지요. 물 속에 있는 달도. 물 속에 있는 달은 거질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고, 온생이는 그거 물속에 있는 달을 건져다가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려고 하다가 죽었죠. 500 온생이가. 그래가지고 죽어가지고 나중에 부처님은 제자 500나안이 되었죠. 그때 대중 가운데 다시 보살 마살에 계시니 이름은 법계 보명해라. 부처님은 유력을 받들고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서 계송을 연설해 말씀하사대.
열의 미묘한 몸이여 열의 색상은 사이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사이라. 부처님은 몸을 보는 자마다 환희심을 내어서 부처님을 공경하고 부처님 법을 믿고 좋아합니다. 부처님 몸 일체 상호에서는 한량없는 부처님을 또 나타내서 부처님 몸 하나에서 또 한량없는 부처님을 또 나타내서 시방세계 낱낱 미진 가운데 널리 들어가며 이렇게 큰 풍선을 불면 또 작은 풍선이 이렇게 막 퍼지면서 하는 것처럼 미진 속에 다 들어간단 말이야. 지방 국토 바다에서 한량없고 그지없는 부처님이 모두가 염념 가운데 각각 신통을 나타내며 생각 가운데 찰나 가운데 신통을 나타낸다. 큰 지혜를 가진 위대한 지혜의 모든 보살이 법의 바다에 깊이 들어가서 부처님 힘의 가지한 바로서 이러한 방편을 능히 압니다. 만약에 보현의 모든 행과 원에 이미 안주하는 이가 있으면 편히 머무른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있게 되면 그 사람이야말로 저 모든 국토에 일체 부처님의 실력을 잘 꿰뚫어 볼 것이다 말이죠. 볼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믿음과 이해와 및 대원을 간직하면 세 가지가 가장 필요하네요. 대신, 대해, 대원. 큰 믿음과 큰 이해와 큰 원. 그걸 가지게 되면 깊은 지혜를 구족하여 갖추어서 일체법을 통달하며 능히 부처님 몸을 낱낱이 관찰하여 소리와 빛깔과 소리에 걸리는 바가 없어서 모든 경계를 다 조달하며 빛깔도 본래 없는 거고 물체가 본래 없죠. 소리도 본래 없는 거고 걸릴 게 없죠. 마음은 걸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란 것은 칼로 베어도 베어지지 않고 불로 태워도 태워지지 않지 않아요. 물에다 빠뜨려도 빠지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진짜 사리는 철퇴로 부셔도 부서지지 않고 물 속에다 넣어도 가라앉지 않고 불로 태워도 몇 천도 열을 가해도 녹지를 안 해야 돼요. 그런 걸 다 걸림없이 초월했기 때문에 세상에 그렇게 될란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봤으면 부처님 살이 가지고 한번 실험 한번 해봐야 돼요. 철퇴로 막 부시오. 그 전에 실험하니까 빵 하면서 막 튕겨 나갔다잖아. 예? 3천도 되면 녹아요. 3천도가 아니라 몇 만도라도 안 녹아야 원칙인데. 모든 경계를 요달하며 능히 여러 부처님 몸에서 지혜 행하는 바에 안주하여 열의 지혜 속히 들어가서 법계를 널리 포섭하며 부처님 세계 미진수와 같은 그와 같은 모든 국토를 능히 일념 가운데 낱낱이 끌 가운데서 나타낸단 말이죠. 국토를 다 나타내는 거죠. 낱낱 일체 모든 국토와 미친통어 사실을 모두 한 세계 가운데 나타내니 보살의 힘이 그와 같도다. 그때 대중 가운데 다시 보살 마살이 있으니 이름은 정진력 무예해라. 다 지혜자 다 나오죠. 부처님은 유실력을 받들어서 시방을 관찰하고 개송을 연설하되 부처님의 하나의 미묘한 소리를 연설하사 지방세계에 두루 들리니 모든 소리가 다 구족하여 법의 비가 모두 충변하며 충만이란 뜻과 같죠. 법우가 모든 세계에 지방세계에 충만해서 두루했단 말이죠. 일체 은사의 바다에 일체 모든 종류를 따르는 음성으로 일체 부처님 세계에서 청정한 법륜을
올리십니다. 일체 모든 국토에 부처님의 신변을 모두 보아서 부처님의 설법하는 소리를 듣고 듣고 나서는 도리에 나아갑니다. 법계 모든 국토 낱낱 미진 가운데 열애의 해탈 힘으로서 그 미진 속에서 저에서 모두 다 몸을 나타내시며 법신은 허공과 같아서 또 나오네. 법신 허공 같단 말이 여러 번 나오네요. 걸림이 없고 차별이 없어서 책형이 그림자 모양과 같아서 영상과 같아서 가지가지 온갖 모양이 나타나며 영상은 방소가 없어서 허공과 같이 체성이 없으니 지혜가 광대한 사람은 그 평등한 도리를 요달합니다. 불신은 가히 취할 수도 없으며 생기는 것도 없고 기작도 없단 말이에요. 불신은 가히 취할 수도 없는데 뭐 사례를 가지고 실험을 한번 해볼까 하는 소리 공연한 소리죠. 예? 물건에 따라서 사물에 따라서 중생에 따라서 널리 현전하시니 평등함이 허공과 같도다. 지방에 계시는 바 여러 부처님이 모두 한 털구멍에 들어가서 각각 신통을 나타내시니 지혜 눈으로 능히 관찰해서 보며 비로자나 부처님이 원력이 법계에 두루와서 일체 국토 가운데 항상 무상 최상의 법륜을 굴린다. 이계송은 법당 주련 글씨에 많이 나오죠. 비로자나 불 원력이 주법계 일체 국토 중에 항전 무상륜이라는 거. 법당 주련 글씨에 오원 글로 나옵니다. 한 털어 한 털구멍에서 털어에서 신통 변화 나투기를 일체 부처님은 그러한 도리를 모두 다 같이 동일하게 말씀하사되 하시니 한량 없는 겁을 지나도록 그 변제를 얻을 수가 없도다. 변제란 말은 한계요. 무한의 신변이기 때문에 그 한계를 얻을 수가 없다니까 무한성이라는 뜻이죠. 이 사천하 도량 가운데서 부처님은 이제 거기까지 해서 개송이 다 끝났습니다.